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들림의 황주명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네, 이번 주 오늘 금요일 좀 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또 이 시장 또 어떻게 되는 거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 확실한 해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투자 판단에 참고는 하시되 그래도 저런 생각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공부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샵 3772 문자 100원 또는 신대가 문자 전송하시게 되면 혹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샵 3772 신대가 문자 전송 혹은 QR코드를 통해서 띡 찍으시면 채널 추가되시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좋은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어려울수록 독립하셔라 그럽니다. 저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성공 투자의 길은 각자 만드는 겁니다. 대신 제가 그 방법을 여러분들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만 따르세요. 물론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의 길을 가십시오. 배움을 통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늘 갑자기 트렌드입니까? 매주 여러분들과 강의를 할 때 정말 많이 고민하고 옵니다. 어떤 그 방송에 대한 어떤 자료 준비보다 더 고민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트렌드 하면 결국 시장의 추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의 답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점 거의 없겠죠. 근데 하나, 이 주식에 대해서 소요하는 시간과 이 주식을 본 시간이 여러분들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그럼 생긴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추세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트렌드를 보려면요. 결국은 무엇을 잘해야 되냐면 분류를 잘해야 됩니다. 결국 수많은 세상의 데이터가 엄청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은 이것을 정리를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트렌드에 맞게끔 입히면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성공과 실패는 딱 하나입니다. 데이터를 정리를 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트렌드에 맞추면 성공한다. 자, 누구나 다 야놀자 아시죠? 물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당근 마켓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정리를 하는 거죠. 필요한 만약에 당근 마켓이라면 우리 동네라는 것을 정리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마케팅 용어 중에 STP 퍼피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용어인데 세그먼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이라고 해서 타겟팅을 하고 포지셔닝을 한 거죠. 그게 정리 기술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당근 마켓이라고 했을 경우에 동네만을 지금 보니까 중고라는 시장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겠구나. 일반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굳이 뭐 사지 않아도 될 것들, 새 거로 사지 않을 것들은 유통을 하는구나. 그러면 일반적으로 중고를 많이 쓰시는 분들 혹은 많이 쓰는 고객들이 많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 세그멘테이션이죠. 그 다음에 타겟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타겟팅을 어디로 할까? 동네로 하자. 그 다음에 포지셔닝을 잡는 거죠. 그럼 동네 중에서도 몇 미터부터 몇 미터까지 하고 여기서 남성분들과 여성분들 좋아할 만한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 이게 정리의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만들까?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앱으로 구현을 하자. 근데 지금은 휴대폰이 좋잖아요. 그럼 휴대폰 앱으로 만들어서 오로지 동네만을 위한 그런 앱으로 만들어서 가자. 자기 것. 근데 트렌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딱 맞아보니까 트렌드가 딱 맞는 거예요. 그럼 성공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너무 피곤할 때 숙박업소를 찾게 되고 일 때문에 숙박업소를 찾게 되고 근데 그 숙박업소를 찾을 때 어떻게 좀 더 싸게 하고 어떻게 좀 더 합리적인 가격을 할까 생각한 게 뭐예요? 야놀자. 근데 그것이 지금 수조원의 가치를 받잖아요. 좀 편하게 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토스. 그러면서 그게 혁신이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식에서 수익을 내고 싶은 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정리를 잘해서 많은 데이터들은 지금 다 공개돼 있어요. 그걸 갖고 잘하는 매법, 나는 직장생활인데 단타를 하겠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나만의 방법을 맞춰서 시장의 트렌드를 읽으면 그것이 주식의 수익입니다. 모든 노직과 구조는 다 똑같아요. 제가 늘 얘기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 게 어느 한쪽에서 궤도에 올랐던 분들은 다른 궤도로 올라가기 쉽습니다. 근데 제가 늘 얘기지만 거기서 이제 실패가 뭐냐면 어떤 하나의 궤도에 올라오고 나면 그게 자만심이 생기고 아집이 생기고 고집이 생겨요. 그러면서 다음 것들을 어떤 그 A라는 기준이 아니라 B라는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A라는 기준을 접목하다 보니까 실패하라는데 B라는 기준도 딱 트렌드만 맞춰서 진행을 한다면 여러분들 주식시장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꼭 사업에 성공하신 분이 아니어도 육아에 성공하신 분도 계실 거고 좋은 자녀를 만드셨다. 혹은 내가 어떠한 구조 상황에서 내가 1인자다. 그러면 그런 구조들이 주식시장에서 똑같이 접목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외치는 게 그거예요. 주식은 어려운 게 아니다. 주식은 굉장히 평범한 거다. 근데 그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자기에 맞지 않는 주식을 하기 때문이다. 과욕이기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쫓았기 때문이다. 주식의 본질을 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은 4사이클이라고 말씀을 줬어요. 아십니까? 주식의 4사이클? 자, 제가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잖아요. 역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번에 갔던 강의 그대로입니다. 근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어떻게 나눠지는 거죠? 그냥 기본적인 내용으로 딱 얘기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역사를 보면 고려, 조선 쭉 얘기를 드리면 맨 처음에는 신흥 세력이 나타나고 신흥 세력을 통해서 우여곡절을 겪다가 거기서 갑자기 신흥 세력이 딱 아다리가 맞으면서 아다리의 표현이 좀 그렇죠. 적응이 맞으면서 최고가 올라오고 최고가 됐다가 쇠퇴기를 맞고 다시 또 다른 신흥 세력이 내려오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주식도 맨날 상승하러 반복하거든. 근데 이제 우상향 추세라면서 발전하는데 이 우상향하는 이유 뭐예요? 인플레이션이다. 물가 상승이니까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수치를 갖고 하는 거니까. 이 상승에 대한 지지되는 인플레이션이다. 이거를 가격 가치를 맞춰버리면 다시 주가는 횡보할 수도 있는 구간인데 이걸 반복하는데 우리가 항상 주식이 힘든 건 뭐예요?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즐거울 때도 마찬가지고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게 상승함을 보면 되는데 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지금은 너무나도 크게 느낀 거예요. 왜 내 계좌가 마이너스 100%일까? 마이너스 뭐죠? 50%일까? 70%일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건데 다만 그것이 뭐예요?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장함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 없어질 사업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할 사업에 성장하고 나아갈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결국은 가치 투자고 밸류에이션 투자고 미래 투자고 성장 투자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주식이다. 우리가 예전에 그 PP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PP라는 게 있었죠. 근데 PP 사업을 하는 업체가 핸드폰을 넘어갈 때 당연히 핸드폰을 봐야 되겠죠. 근데 끝까지 나는 PP의 편리성이 있고 난 핸드폰 익숙치 않아. 그러면서 PP로 그냥 유지가 됐다면 그것은 사양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없어지겠죠. 하지만 빠르게 그 트렌드 핸드폰으로 되고 핸드폰에서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되고 스마트폰에서 또 피처폰에서 이제 스마트폰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과정들을 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럼 오늘은 무엇이냐? 서두가 길었습니다. 데이터 정리하는 거예요. 데이터 정리 여러분들이랑. 네. 주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매매에 대한 가치도 있고 기법에 대한 가치도 있겠지만 데이터 정리에 대한 가치도 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자, 데이터 정리 갑시다. 데이터 정리는 IT 전지 뭐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말이냐? 코스피 20개 상위 종목이 대충은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산업 20위. 코스피 20위, 코스닥 20위. 이거는 상식이다. 저는 주식하시는 분들 아 대충 이게 들어갈 수 있겠구나는 알고 있는 것은 저는 상식이다라고 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삼성전자가 시총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굳이 넘버를 몰라도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삼성전자 뭐 몇 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총이 얼마고 어디에 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식은 흐름과 분류와 그다음 정확한 어떤 자기 트렌드와 이건다. 자, 그럼 이제 코스피 20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고 왜 시장이 제가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인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코스피 20의 상위 1위는요. 두고두고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350조.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500주 갈 때 저 삼성전 500주 이후에는 10만 전자 모르겠습니다. 10만 전자라고 엄청나게 많은 얘기 나올 때 저 10만 전자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부터 저는 코스피 상위 300에서 350조에서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예. 네. 왜냐면 요 정도 가치는 제가 무릴 수가 없다. 어쨌든 삼성전자 1위.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3위네요. IT 기업으로. 금요일장이 좀 안 좋아서 안타까웠어요. 그죠? 그 Q의 어떤 물량에 대한 뭐 삼성전자 줄이지 않는다는 이슈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좀 하락을 했죠. 그다음에 삼성전자. 야, 역시 1등 기업인데 우선주가 45조입니다. 6위. 자, 그러면 350조에 65조에 제가 그냥 대충 수치는 조정하겠습니다. 45조면 이것만 110조잖아요. 그러면 460조 정도가 IT 기업에 있는 겁니다. 460조. 네,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IT가 선두 주자로 있다. 그 중에서 삼성전자다. 자, 그다음에 근데 그 다음에 시장을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127조, 삼성 SDI가 약 50조, SK 이노베이션은 15조, 포스코 케미컬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2차 전지가 그 다음에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메타버스 2차 전지 제약 바이오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이거 130조를 보고 50조, 그럼 130 플러스 50 플러스 15, 15니까 30이니까 210조, 한 반 정도는 2차 전지 있는 거죠, 시장에. 자, 2000조 시장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만 해도 거의 엄청난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IT와 2차 전지가 강대국이고 이쪽 시장에 살아야지만 코스피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쪽이 하락하게 되면 아무리 다른 게 잘 간다 하더라도 시장 지수는 좋을 수가 없다. 자, 현대차 볼게요. 35조, 10조, 25조 이렇게 볼게요. 25조면 60조죠, 그죠? 60조에 80조. 자, 80조. 자동차 시장, 완성차 시장이에요. 완성차 시장. 물론 여기 이제 모비스는 부품 시장이지만, 자, 어쨌든 자동차 관련해서 80조. 그러면 요것과 요거가 두 개 합쳐지면 얼마예요? 290조라는 거예요. 자동차 시장이 거의 300조 가까이 됩니다. 코스피 시장만 보더라도. 나머지 시총이 지금 요렇게만 해도 300조니까 거의 IT랑 비둥비둥하죠. 아,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자동차의 혁변, 혁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제약바이오를 볼게요. 제약바이오가 4위랑 10위에 있네요. 와, 그래도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좋습니다. 근데 또 삼성이긴 하지만, 자, 60조에 30조, 뭐 90조 정도가 제약바이오 시장입니다. 자, 460조, 290조, 90조. 자, 이건 약이고 언제든지 조금 주가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한 거니까 그냥 그 순간의 스팟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치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어요. 그냥 규모 면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제가 그랬죠. 제약바이오 중에서 뭐가 붙어야 된다? 제조가 붙어야 된다. 삼성바이오에서 제약바이오에 제조가 붙었죠. CMO나 CDMO로 하잖아요. 뭐예요? 위탁 생산을 하고 바이오 약을 막 생산해내잖아요. 셀트리온 마찬가지잖아요. 90조. 꽤 규모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는 굉장히 밸류에이션 평가가 좋습니다. 왜? 꿈에 대한 부분들,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볼게요. 플랫폼이 26조, 21조니까 약 25, 25 하면 50조 정도가 되네요. 플랫폼이. 정말 아까워요. 네이버 카카오가 옛날에 50조 혼자 넘었었는데. 자, 50조. 그리고 은행, KB금융, 신한지주, 그 다음에 LG화학, 삼성물산, 포스코홀딩스, 지주사들이 조금씩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머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자, IT 플랫폼. 이게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는 이런 기술들이 모이면 저는 메타버스라고 봅니다. 제가 메타버스 얘기 드렸죠. 메타버스라는 것은 플랫폼, IT 기술, 광고, 그 다음에 컨텐츠 이런 것들이 다 메타버스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 이 시장이 얼마예요? 510조입니다. 메타버스 맞죠? 그 다음에 2차전지 자동차에서 290조, 300조. 그리고 제약바이오 100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500조, 대충 300조, 100조. 이렇게만 해도 시총의 반을 차지합니다. 전체 시총이. 대한민국 전체 시총이. 이게 지금 천조 규모예요. 천조 규모. 요 사업 비즈니스 20개 모델만 했더라도. 그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그중에 반이 메타버스,
IT와 플랫폼에 사람은 끊임없이 발전하고자 하고 편리하고자 하고 쓰임에 대해서 우리가 IT기를 놓고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차는 2040년까지 변동이 되니까 있고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 제약 바이오. 이해되셨죠? 아 그래서 2000년 메타버스 제약 바이오구나.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께 맨날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 바이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공부를 참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혹은 자료들에 대해서는 이런 자료들은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네, 샵 3772 문자 신대가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 QR코드를 통해 채널 추가 가능하시니까 그걸 통해서 이런 자료들 받아보시면 정리를 누군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부하다가 급하면 누가 정리본 보면 되는 거니까 그 정리본을 갖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스토리를 짜고 만들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코스피에 있으니까 코스닥도 궁금하시죠? 코스닥은 또 어떻게 분류가 될 것인가? 그죠? 분류를 잘한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봅시다. 제약바이오를, 코스닥은 되게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제약바이오가 1등, 2차전지 게임, IT 엔터. 이거 완전 순서가 완전 뒤바뀌어 있네요. 왜? 코스닥의 원래는, 코스닥은 꿈의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꿈. 꿈이 커야 돼요, 코스닥은. 코스피는 안정성, 규모, 이런 부분, 대표성 이런 거라면 코스닥은 원래 나스닥에서 닥자를 차용한 거라고 했죠.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셀트리온 제약 다 제약주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1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은 코스피에 있죠. 자,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ST팜, 그 다음에 알테오젠 등이 있습니다. 알테오젠 19이고, 그러면 결국은 여기 상위 내에 있는 종목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코스닥의 대표 제약바이오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그럼 요 규모를 보면, 자, 요거 10조에다가, 4조에다가 2조 5천억, 1조 5천억 하면 이렇게 하면 4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8조죠? 약 20조 정도가 제약바이오에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코스닥의 대표 종목은 제약바이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을 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할 수도 있어요. 왜? 결론이 없는 문제가 되니까. 어쨌든 20조 시장이 제약바이오에 몰려있더라. 굉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2차전지입니다. 에코프로비엠, LNF, 에코프로, 첨보 WCP 같은 기업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럼 10조에 18조에 자 이렇게 하면 11조죠. 21조에 지금 21조에 23조에 25조 정도 되겠네요. 이게 더 크네요. 규모는. 왜? 기업들이 좀 있어서 그렇죠. 자 에코프로비엠이 많이 성장했어요. 무슨 말이냐. 자 2위 10조 몇천억인데 이제 그걸 제가 배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열풍은 아 2차전지구나. 그죠? 다 상위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럼 지금 25조 정도 상위 20개를 합치니까 2차전지가 제일 세고 그 다음 제약바이오가 세고 게임을 볼게요. 게임은 변동성이 워낙 커요. 5조에 약 6조 7조 정도 돼요. 게임이. 그죠? 그리고 IT가 지금 상위 20개만 했을 경우입니다. 자 3조 7천억에 자 5조 정도 됩니다. IT가. 그리고 이제 엔터가 들어가요. 여기는. 엔터가 새롭게 나타납니다. 자, 게임이랑 엔터라는 것이 새롭게 나타나면서 엔터는 스튜디오 드래곤, JYP, SM, CJ&M 있죠. 2조에, 4조에, 6조에, 8조, 한 7, 8조 정도 되죠. 7조 정도 됩니다. 자, 지금 제가 그냥 대충이라는 부분을 표현했지만 약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약, 이 정도 규모로 보면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2차 전쟁이 가장 핫하구나. 그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는 언제든지 꿈의 값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게임이나 그 다음에 엔터 쪽이 한 14조 정도 되니까 이거 항상 이게 또 꿈이잖아요. 게임도 대장이 나올 수 있고 엔터도 연예인 한 명이 가치는 굉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IT가 한 5조 정도 되죠. 그럼 이걸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2차 전지 25조. 맞죠? 제가 그래서 2차 전지 얘기해드렸죠.
자, IT 기술력, 게임과 엔터 콘텐츠죠. 뭐예요? 메타버스라고 이끌 수 있죠. 요게 20조입니다. 이렇게가 합치니까 거의 규모가 비슷한데 19조니까 20조잖아요. 아, 지금 대한민국의 3대 축은 뭐예요?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예요. 자,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20조. 대한민국 코스닥은 완벽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제가 2차 전지에 이제 자동차까지 집어넣긴 했지만 2차 전지, 메타버스, 메타버스를 제가 네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IT, 기술이 발전해야 되고. 이 메타버스라는 게 단순히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니버스에서 뛰어넘는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모든 기술의 총집합을 말해요. 플랫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IT 플랫폼. 그 다음에 광고. 그죠? 이걸 통해서 광고를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컨텐츠. 지금 제일 기획 이런 게 광고인데 이거 빼놓고 IT. IT. 그리고 플랫폼은 네이버 카카오니까 이거 배제하고, 아, 카카오 게임즈도 플랫폼이죠. 게임 있고. 그 다음에 컨텐츠 게임이랑 엔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산업의 주입니다. 예전처럼, 예전에는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차화정 이랬어요. 자동차, 화학, 정유 뭐 이런 것들이죠. 예. 네. 혹은 뭐 예를 들면은 배 이런 건데 지금 그런 섹터가 있어요? 없어요? 전체적인 시장에? 없죠. 건설 없잖아요. 지금 은행도 물론 있었지만 하위권에 있잖아요. 시장 자체의 변화를 느끼셔야 돼요. 2차 전지가 과거에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2차 전지나 메타버스나 제약바이오라는 트렌드로 구조가 짜여졌더라. 이해가시죠?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변화의 물결을 여러분들 인지하십시오.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인지하고 적용할 시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삼성전자. 자, 글로벌 전자기업입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고 전 세계에서도 으뜸인 기업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가 96,000원, 500조 근처까지 갔다가 하락을 합니다. 언제까지? 300조에서 350조까지. 충분한 조정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사이는 굉장히 멜트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대한민국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충분히 조정을 받은 구간 5, 6만 원대 크게 걱정할 데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큰 하락이 없다라고 하면 지수가 엄청나게 빠질 일은 없다라는 거죠. 특히 최근에 외국계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주목해야 되겠죠. 가장 큰 규모에 있는 회사가 지지대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만 5천에서 6만 원 사이 지지대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코스피 지수 2200포인트 이하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마셔라. 그 구간이 여기라서 그래요. 자, 물론 투자 판단의 의견이나 이런 건 다 다를 수 있지만 저만의 관점, 여러분들 도움이 될 만한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런 위치였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70에서 지금 현재 90조가 맞다고 보는데 100조가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꿈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꿈. 네, 꿈이 더 크다고 봐요. 꿈. 그러니까 45만 원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봤는데 45만 원 이상이 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종목이 어쨌든 시장의 종목으로서 계속해서 뭐 기대치가 높다면 가겠죠. 네, 어쨌든 특화돼서 이제 완전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물적 분할 이후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완벽한 일렉트로닉 비하이클, 그러니까 전기 탈 것이라는 거거든요. 배터리 사업에 집중을 하게 되다 보니 일단은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하방 경직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생각했던 것보다 퍼포먼스가 더 위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방 경직이 잡혀있기 때문에 넘버2도 걱정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하나 더 해소가 되는 거죠. 자, 3위 SK하이닉스.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부근으로 보고 있어요.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부근. 자, 지금 좀 이제 주가 올라서 9만 원, 10만 원대인데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해요. 왜? 하방 경직이 나온 거지 상방 상승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SK하이닉스도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뭐 반도체의 위기는 오는가, 어쨌든간 IT의 지금 초과 물량, 초동 물량에 대한 우려감 등등등이 있어요. 등등등. 근데 그 부분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기회가. 왜 기회가 될 수 있냐?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CPU를 바꿨어요.
지금 당장 가상화폐 가격들이 원래 가상화폐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컴퓨터들이 많은 것들을 돌렸거든요. 근데 요즘에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NFT가 줄어들다 보니까 주가가 밀렸는데 지금 가상화폐 가치가 지금 비트코인 어느 순간 2,500에서 안 빠집니다. 잘 2,500에 3,000 사이로 왔다 갔다 거려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또 다시 IT 그다음에 메타버스라든지 새로운 어떤 기술들 요즘 방송 프로그램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바타로 만들어서 아바타가 노래 부르고 앱을 이용해서 편집을 하고 이런 모든 기술들은 다 IT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램에 관련된 DDR5로 바뀌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확인이 되게 되면 다시 언제든지 빠른 변화가 와요. IT는 위기가 오면 또 기회가 옵니다. 참 신기한 게 항상 겨울이 오고 나면 바로 여름이 와요. 겨울, 봄, 가을, 봄, 가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구조 안에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넘버 2. 그죠? 삼성전자와 쌍두마차. SK하이닉스가 좀 아쉬운 게 요즘에 LG가 없어서 그죠? SK하이닉스가 그렇게 크게 우려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주가는 좀 빠졌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 하반경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반경직, 상승 로직은 아니어도 하반경직이 나오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좀 과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나 앞으로 미래 성장이 있다면 그것도 큰 우려감은 없다. 이렇게까지 판단이 돼 있죠? 예.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가 바이오는, 최고의 바이오는 대한민국은 CMO를 만나야 된다. 혹은 CDMO를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바이오를 위탁 생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경쟁력은 독일이라든지 일본 이런 나라에 비해서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왜냐하면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거기는 더 많은 실험과 더 많은 것들 과거부터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은 클린 룸, 깨끗한 룸 안에서 바이오라는 것은 정말 청결하고 먼지를 다 없앨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역시나 최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는 부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는 이제 저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각자의 판단이 있을 수 있고 전문가 입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참 조심스럽지만 저는 바이오가 신약보다는 시밀러 쪽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와 바이오 CMO라는 기본적인 그 로직을 갖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는 안정화를 찾죠. 이런 종목들은 한 80만원, 70만원, 80만원에서 75만원에서 지지대가 좀 나왔죠.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더 크게 올라가는 건 또 저항대가 있지만 어쨌든 간 안정성을 좀 찾을 수는 있더라. 삼성 SDI. 그러니까 아마 대한민국 최초지 않을까. 상위 20개 종목을 이게 지금 10개만 제가 분석은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간상 그럼 40개를 분석해야 되는데 그건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10개 정도. 그다음 삼성 SDI. 어떤 분이 그렇더라. 삼성 SDI에서 참 좋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단순히 그 2차전지만 생각하겠지만 배터리라든지 전자재료 부분 사업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2차전지가 결국은 배터리긴 하겠지만 가끔 질문 주세요. 1차전지, 2차전지가 뭡니까? 그럼 3차전지는 있습니까? 4차전지는 있죠. 3차전지까지만 기본적으로 보는데 1차전지는 우리가 편의점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리모컨에 넣고 이런 거 한 번 쓰고 버리는 것. 2차전지 뭐냐면 충전하는 거예요. 충전하는 거. 충전기 꽂고 충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휴대폰 배터리도 어떻게 보면 2차전지입니다. 그죠? 우리 담배, 그 전자담배 있죠. 전자담배. 전자담배도 2차전지입니다. 충전할 수 있는 모든 거. 물론 일회용 쓰는 거는 당연히 1차전지고. 근데 3차전지는 뭐냐면 자가발전이에요. 태양광 같이. 그 3차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라는 개념이 단순히 자동차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전지의 쓰임과 사용과 여러 부분들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지수를 받치고 외국인들 수급이 어디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2차 전지 쪽 삼성 SDI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영웅 생각하면 코스닥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로 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중에서 또 낙폭되어 있는 원재료 관련된 기업들도 볼 수가 있구나. 저 삼성 SDI 같은 경우 주가 많이 빠졌을 때 또 기회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뛰었잖아요. 이게 좀 안타깝죠, 사실은. 가장 큰 모멘텀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품고 있을 텐데 물적 분할이 되면서 석유화학, 첨단소재 생명과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뒤로 처지진 않아요. 뒤로 처지진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는 우상향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상향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은 좀 아쉽다.
이렇게까지 만들어졌죠. 현대차.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앞에 있는 종목들은 다 보면 멈추거나 우상향을 했어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이전 자리까지 거의 신저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아니 2차 전지가 좋다면서요. 이게 완성차는요. 재료의 역할만 받는 게 아닙니다. 재료에다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중요한 부분은 재료에다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도 역할을 받아요. 무슨 말이냐. 자, 자동차가 2차 전지가 들어왔으면 다 바꿔야겠죠. 자동차 신모델 나오겠죠. 근데 신모델 나오려면 자동차까지 만들려면 뭐가 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전자기기가 있어야 되고 IT 제품이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바꾸려고 하면은 어떤 인건비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물가에 대한 고민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핵심 부품을 많이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만 현대차도 어떤 명제는 있죠. 절대 변하지 않는 거는 2040년까지 자동차 계속 바꿔야 되니까 만약에 어느 정도 수급난 이런 건 다 해결됐을 경우 현대차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원가 경쟁력과 그다음 마진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봐야겠죠. 근데 18만 원 밑으로는 크게 걱정할 만한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우려감이 좀 줄어들었죠. 자, 기아차 당연히 현대차랑 쫓아가겠죠. 기아도.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는데 이제 트렌드는 그래요. 기아차는 약간 조금 스포티한 느낌 그런 거 현대차는 약간 중후한 느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자동차 쪽은 조금 더 아쉬움이 남는다. 저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은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CDMO나 이런 것들이 확산이 워낙 크고 셀트리온은 CDMO도 있지만 신약 개발이라는 이런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좀 고민할 수 있죠. 물론 시밀러 쪽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대장적인 역할로서 제약바이오가 가고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가가 어느 정도 고개를 들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발생을 했고 하방 경직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 완성차는 지금 아직까지 추세라인에 하락에 있지만 조금만 더 하락이 나오거나 혹은 지금 현재 상황이 됐을 때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적으로 2200포인트 정도의 지수 상황에서는 크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없다라는 로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때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IT 기업들 일부는 접근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둬야 된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위기보다는 기회 쪽의 부분을 더 찾아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코스피에 대한 공부입니다. 딱 로직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갔구나. 제약바이오 중에 CMO, CDMO를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시총으로 얘기해 주잖아요. 주식은 주가로 얘기해 줍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코스닥도 공부하셔야 되고 많은 부분들 자료들 보셔야 되잖아요. 자, 샵377이 문자 보내셔도 되고 혹은 QR코드 스캔하셔서 예, 저거 채널 추가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코스닥으로 가봅시다. 바로 코스닥으로 갔는데 셀트리온 딱 바톤 터치하듯이 헬스케어가 나와요. 헬스케어는 이제 글로벌 마케팅 및 판매 독점적으로 영위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지금 시총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10조, 11조 정도 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거죠. 상방 로직보다는. 물론 나중에는 어떤 주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 상황에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항상 방송하면서 느끼는 건 여러분들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종목들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0개니까. 근데 이 방송은 여러분들 다 잘 됐으면 하는 방송이고 다만 지금 제가 판단드리는 거는 지지대나 이런 부분들 체크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은 지지대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자, 주가가 지금 상승 추세는 탔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격도 벌어지는데 약간 주가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좀 파동이 세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좀 예고는 하고 있더라. 근데 예전처럼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큰 주가 파동이 예전처럼 나오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치고 올라가는 게 에코프로비엠이죠. 사실 지금 이 종목이 너무나 빠르게 올랐어요. 너무나 빠르게 주가가 올라오면서 사실은 뭐 무장증자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에코프로의 2차전지 소재 사업 부분이 물적 분할되면서 자, 주가가 빠지고 나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까지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좋은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더라. 자, 근데 이제 NNF도 마찬가지가 된 거죠. NNF도 자, 2차전지 양극화 물질인데 이 양극화가 응극화보다 그 포스코케미칼 같은 게 양극화, 응극화가 있고
우리나라 응극제가 포스코케미칼 말고는 뭐 나노신소나 뭐 다양한 한소케미칼 얘기들이 있지만 양극화가 사실 우리나라가 NCM이나 NCA를 쓰거든요. 니켈 코발트 망간이나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등을 쓰는데 이게 이제 니켈이라는 가격이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리튬도 같이 쓰지만 LFP 같은 경우는 리튬에 대한 영향, 그러니까 중국에 쓰는 건데 이 니켈 가격이 좀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니켈이라고 해서 90% 이상의 니켈을 쓰게 되는데 양극화 물질에 대해서 좀 경쟁이 다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양극화는 출력용으로 하고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양극재, 음극재 이쪽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슈를 받는 거죠. LNF 같은 경우는 주가는 굉장히 많이 갔죠. 뭐 지금 27만 9천 원까지도 갔고 막 주가 내려오는데 여기서 이제 하방 경직은 나오지만 상방은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2차 전지가 대세라는 것은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 LNF랑 같이 움직이는 것 중에 제약바이오가 있는데 HLB. 야, 이거는 그 신약 개발 및 임상 경험에 대한 이슈인데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좀 있어요. 그죠? 자, 요것도 그냥 어느 정도로 추세 상승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은 그 정도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판단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전구체라든지 소재 전자재료 사업을 영위합니다. 주목하셔야죠, 주목. 자, 보시면은 쌍바닥을 이뤘어요, 쌍바닥. 자, 쌍바닥을 이루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자, 원래 지주사라든지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기업들이 많이 가는 경우수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구조를 만들어냈고, 상방 추세, 상방 추세를 돌파시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랑 환경 쪽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차 전지가 주가가 빠질 때 제가 매일 외쳤던 게 이런 이유예요. 차트가 벌써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지속되면서도 또다시 메타버스나 제약바이오 쪽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 수급들이.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한계치, 여기서 얼마가 수익이 날까에 대한 퀘션이 있으면 다시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왜냐하면 지금 IT에 굉장히 겨울이 왔다고 평가가 되는데 그 겨울이 지나고 나면 다시 여름이 오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카카오 게임즈. 자, 이게 이제 IT 겨울이죠, 사실은. 자, 지금 11만 6천 원짜리가 3만 4천 원까지 빠졌습니다. 거의 70% 이상이 빠졌어요. 자, 카카오 게임즈라는 건 이제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서 다음도 인수를 했죠. 카카오를 인수를 했는데 게임 퍼블리싱 사업을 합니다. 퍼블리싱이라는 것, 게임은 크게 게임에서 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게임 개발사가 있어요. 게임 개발사는 게임을 만들고 하는 것을 게임 개발사라고 그러고요. 개발을 하는 거죠. 퍼블리싱은 그것을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게임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시다. 어딘가에 광고를 하고 써야 돼요. 구글 플레이어에도 넣어야 되고, 그죠? 앱스토어라고 그러죠. 앱스토어에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이폰 쪽에도 넣어야 되고, 애플스토어죠. 그 다음에 다른 데 또 낼 수 없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플랫폼에는 카카오 플랫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게임 퍼블리싱,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다운도 받을 수 있게끔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이 올라갔었어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근데 요즘에 이제 워낙 IT 쪽, 그리고 인건비 쪽. 근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는데 인건비가 이제 어느 정도 또 조정화되고 있고 리스크 관리가 좀 되고 있으면서 주가가 원래 바닥을 찍고 올라오려다가 다시 좀 내려오게 된 특이 케이스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지금 안정화되려고 하고 있다. 사실 주가가 기술주는요, 마이너스 70에서 85% 사이가 내려오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장하는 기술주 상에서는. 자, 성장하는 기술주 상에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카카오 게임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게 되면 이제 펄어비스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게임주들이 원래 더 상위권에 있음에 혹은 더 시총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빠졌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퍼스트 코로나 이후에 야외 활동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인건비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인력 그 이상의 과용 인력을 썼습니다. 왜? 신사업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NFT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다시 비용으로 들어간 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다시 지금 재조정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으면 되는데 이제 검은 사막 게임 서비스면 붉은 사막 등 있고 도깨비 등에 대해서 이제 IP 확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는 것은 그거죠. PME 혹은 P2E 이야기가 있죠. PME, Play and Earn, Play to Earn, 돈을 벌기 위해 즐겨라. 돈과 즐기는 것을 같이 해라, PME. 이 부분을 왜 주목하냐면 지금 3조잖아요, 3조. 자, 그 주가도 이제 충분히 빠졌습니다. 원래 이게 이제 리포트 이슈도 있었고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지만 지지되고 이 지지대에서 다시 더 내려왔어, 20%에서 30%.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이제는 고점 대비 14만, 15만 원 대비 14만 원이면 자, 4만 원이면 거의 이것도 30%면 30에서 그러니까 70에서 80% 가격이 조정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게임주들이 그러니까 제가 시장에 대해서 설마 90%까지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70에서 80% 조정이 나왔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악재는 분명히 있다 하더라도 다시 또 재조정과 리뉴 조정을 통해서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이제 셀트리온 그룹 주에는 제약. 전문의약품 생산업체인데. 자, 셀트리온, 이게 참 재밌는 게 셀트리온은 변동성이 셀트리온이 제일 좋아요. 이게, 요거 특이 케이스입니다. 셀트리온이 제일 잘 가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가 가고 제약이 가는. 조금은 특이 케이스죠. 예. 근데 어쨌든 전문의약품 이 기업도 지지대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은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있냐면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이제는 아 여기쯤 됐어. 네, 많이 빠졌어. 일반적인 조정까지 나왔어. 이 정도가 된 거예요. 75에서 80% 혹은 75에서 85% 조정이 나와버렸으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도 제가 지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2200포트는 괜찮아요. 코스닥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 드린 게 이 정도 부근이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조금은 아 그냥 무턱대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전해질에 관련된 건데 이제 전해질 2차전지 첨보라는 기업인데 요즘에 첨보나 이런 것도 이제 원재료에 대한 부분의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지는 않았지만 사실 전해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해질. 근데 그것이 맞물려 가지고 지금 원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움직임이 좀 다르긴 한데 결국은 이 소재는요. 양극재가 있고요. 음극재가 있고요. 전해액이 있고요. 분리막이 있고. 그러니까 주가는 이게 지금 제일 많이 갔어요, 양극재가. 그다음에 포스코케미칼 음극재 가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전해액과 분리막도 갈 겁니다. 근데 전해액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슈가 좀 여러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전해액이 가치를 올리면은 오히려 LFP를 쓰면서도 더 강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순도 문제와 그다음에 경쟁력 문제, 단가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있어서 그런 거고 어쨌든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36만 원에서 17만 5천 원. 근데 이런 것도 좀 다른 거예요. 마이너스 한 50%, 40% 부근에서 눌린 건 뭐예요? 그만큼 2차전지가 강하다는 겁니다.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조정을 덜 받고 있어요. 그거는 그 시장에 대한 그 가능성과 성장성이 차용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거는 IT, 리노공업. 저는 반도체는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걸 저는 검사 장비라고 봅니다. 다른 분들은 뭐 쉽게 반도체를 들어갔을 때 처음에 이제 팹리스를 통해서 설계를 하고 도면을 그려서 그 반도체를 만든 다음에 제조를 한 다음에 검사라고 검사한 다음에 다시 이제 패키징을 하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하고 다시 검사를 하는데 왜 검사가 제일 중요합니까? 반도체는 그러니까 어떠한 제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구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동. 구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구동에 대해서는 결국은 테스트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미지 추락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제가 방송을 하면서 카메라를 찍고 있고요. 이 카메라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송출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이 반도체가 정말 겉은 멀쩡해요. 근데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바로 방송사고인 거죠.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데 TV를 통해 홍보하고 있는데 TV가 안 나와. 혹은 반도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데 전기차가 안 돼. 정말 큰 사고거든요. 그러면 많이 만들고 수율을 잘 찍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실수 없게끔, 6시그마에 가까우게끔 진행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는 검사장비다. 그래서 물론 10위권 안에 있는 종목이지만
어떻게 보면 검사 장비가 그래서 IT 중에서 굉장히 앞에 나와 있는 그런 노직이다라는 거예요. 자, 검사용 프로브 검사용 소켓을 자체 브랜드로 개발하고 있는데 소켓도 지금 넓어졌어요. 커졌기 때문에 그 소켓도 다 바꿔야 되는데 21만 6천 원, 11만 8천 원, 그러니까 주가가 50% 정도 조정을 받은 거예요. 대부분 지금 자리에서 40에서 50% 조정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요. 받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좀 과한 게 70에서 80%입니다. 여러분 종목이 거기다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뭐 6만 원 이렇게 되면 4, 50% 안에 범위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저 큰 종목들. 그리고 작은 종목들 여러분들 거의 70에서 80%잖아요. 계좌 딱, 계좌가 아니죠. 차트 딱 열어보십시오.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80%가 다 고점 대비 찍혀 있을 겁니다. 내 종목만 그러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래요. 그게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이에요. 다만 지금 조금 더 성장성 있거나 안정성 있는 게 한 40에서 50%인 거고 기술주나 이런 것들은 70에서 80%인 거고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 종목만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다 비교해보시면 비슷합니다. 주식은 동조화 현상과 포트폴리오 현상, 그다음에 AI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조가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코스피를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이제 3,300, 400까지 갔다가 2,200까지 빠졌습니다. 그죠? 이걸 계산해보면 되죠. 자, 2,200까지 빠지면 얼마가 빠진 겁니까? 약 1,100이 빠진 겁니다. 그죠? 1,100이 빠졌어요. 그러면 조정은 충분히 받았다. 왜냐? 전체적인 시장에서 30에서 40% 조정이 받았으니까. 그런 구조에서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3,300에 30% 조정, 21, 37, 22, 2320이니까 약 30에서 40% 조정을 받았으면 종목은요, 1.5로 계산하면 돼요. 그럼 종목 1.5면 얼마예요? 45에서 60 조정을 받은 거예요. 코스피는 이 정도 조정, 단기 조정은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충분한 조정 이후에 주가 파동이 나오고 있는데 약 1,100 정도에서 예를 들면 650이면 충분히 이것도 조정 상황에서 만들어진 건데 약 400 정도면 이게 오히려 코스닥이 각개전투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코스닥이 40% 조정 정도 나온 건데 그럼 40에서 50% 조정이면 코스닥도 1.5 혹은 1.7을 곱하면 되는데 자 1.7을 곱하면은 한 68%에서 7428이니까요. 68%에서 17 곱하기 요 85% 요 사이까지 조정이 나온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 구간까지 내려온 거다.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어떤 게 빨리 올라가느냐, 어떤 게 원칙이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된다? 공부하셔야 된다.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자, 샵3772와 그다음에 신대가 문자 전송하시게 되면 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QR코드 있잖아요. 아래 하단에 그걸 뜩 찍으시면은 여러분들 자료들, 지금 강의했던 자료들이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자료들 쭉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거 통해서 공부하시고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 좀 곱씹어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주식시장 분명히 어렵습니다. 자, 양쪽의 저울질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시장은 어쨌든 간 이제 하방 경직을 만들어내는 시장. 어느 정도는 유가나 뭐 천연가스, 달러 안정화되기 시작할 거고 노력할 거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유동성이 좀 약하다라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죠. 과거에 비슷해 몰리는 자금이었다면 지금은 분산되는 자금이라서 그 부분은 우리가 케어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시장 항상 위기였고 기회보다는 항상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과 위기를 항상 여러분들이 슬그럽게 헤쳐나간다면 큰 기회가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보다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판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수익을 응원하고요. 여러분들 곁에서 항상 제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주식은 최고의 원칙에서 따른다. 그 이야기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황주명,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말씀드렸죠. 시장 트렌드를 통해서 잘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